야넉이 3강 오늘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죠. 하나님 뭐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를 여러 가지 한 가지가 아니에요. 되게 많은 표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변형하는 걸 보고 이걸 응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 했던 거 응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응용과 같이 하는 거 프랙티스 가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에오스니까 오늘 하나하고 이걸 또 바꿔서 할 거예요. 어떻게 배웠죠? Our Father in heaven이에요. Our Father in heaven. 자, 어떻게 시작했다? Our Father. 자, Father 할 때도 대문자로 써요, 이렇게. I have Father. 어떻게? In heaven 이거 배웠어요. 근데 이거 생각 안 나면 안 되잖아. 생각 안 나면 못하면 안 되니까 바꿔서 이렇게 할게요. Dear 해봐. Dear. 친애하는 예요. Dear. 아무 데나 쓰면 안 돼. 대통령도 쓰는 거야. Dear. 이렇게 쓰면 돼. 형용사로 쓸게. Heavenly Father. Heavenly Father. 이제 이거 형용사로 바꾸는 거야. Heavenly Father. 있어. 해봐. Dear Heavenly Father. Dear Heavenly Father. Heavenly Father. Our Father in heaven. Dear Heavenly Father. 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 주님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세 개 배웠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나라 인도. 옆에 있는 파키스탄은 아니야. 인도하소서 세 개 배웠어. 세 개. 뭐였죠? Guide me. Lead me. 했죠. 리드 미를 써볼게. Lead me. Lead me to. 한 번이라도 해봐. Lead me to. Lead me to. 한 번이라도. Lead me to. Lead me to. 동사 목적어. 주님을 따라가게 하세요. Lead me to. Follow you.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해서 주님을 따라가게 했어요. 자, 주님을 따라가도록 말해주세요. 뭐예요? Tell me to, tell me to. 나를 밀어붙여 주세요. Push me to. 해봐. Tell me to. Push. 또 하나. Tell me to. Tell me, tell me. 2까지 외워야 돼. Tell me 아니야. 2까지. Tell me to. Push me to. 명령해 주세요. 뭐예요? 명령해 주세요. Command me to. 시작. Command me to. Command me to. 시작. Command me to. Command me to. Tell me to. Push me to. 근데 미국말은 이렇게 커맨드 안 써요. 안 하고 어떻게? Tell me to. 말해 주세요, 하나님. 해봐. Tell me to. Tell me to. 어떻게? Lead me to, tell me to, push me to 이렇게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다른 거 쓰지 말고 tell me to. 그 다음에 guide me to. Guide me to 해야 되죠? Guide me to. Guide me to. Guide me to. 보여주세요. 뭐겠어? Show me to. 쓸 수 있어요. 해봐. Show me to. Show me to. 그러니까 하나님 저 어디로 갈 바를 모르겠어 할 필요 없고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 Show me to. Show me to follow you. 그래서 내가 주님의 노름을 받게 하기 할 수 있도록 아니야 하기 위하여죠? 하기 뭐였어? So that So that I can 할 수 있도록 So that I may So that I may 시작 So that I may So that I may So that I may 시작 So that I may So that I may So that I may So that I may까지 하지 마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냥 그냥 여기서 진짜 빨리 읽고 동사만 액센트 딱 집어넣는 거예요 해볼까? So that I may So that I may 이름이 노 아이고 이건 아니네 높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So that I 아니 아니구나 So that I 뭐야 또 높이기 위해서네 이건 그지? Lift up your name Your name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건 잘못됐다 그지 이건 변형을 해버렸네 내가 변형을 미안해 변형을 해버렸네 주님의 노름 이름이 주어니까 어떻게 So that your name 그치 your name may your name may be 그치 lift it up lift it up lift it up 해봐 lift i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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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뒤로 이걸 리로 바꾸는 거야 lift it up lift it up lift it up 영국용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Lift it up. 어떻게? I can't repeat that. Okay? I can't repeat that. Okay? So that I may. 영국에서 오신 분 있어서. So that I may. So that I may. So that I. So that I. 이 so that I may의 예응이 낫죠. So that your name. So that your name. So that your name. Maybe lift it up. 해볼까? Maybe lift it up. Maybe lift it up. 하나 해봐. Maybe lift it up. 이걸 외우면 다른 거 외울 수 있어. Maybe glorify. Maybe glorify. Maybe lift it up. Maybe lift it up. 그래서 비동사 뒤에는 항상 ED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죽인당하는 건 뭐야? Maybe killed. Maybe killed. 존경당하는 거는? Maybe respected.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비동사 나오면 뒤에 ED를 같이 외워야 돼. 비동사 ED 같이 외워야 돼. 해봐. Will be. Will be sent. Will be killed. Will be respected. 이렇게 외워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ED killed만 외웠잖아요. 그렇게 하면 무조건 B는 어떻게? ED랑 같이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는 어떻게 정리해? B 딱 했잖아. 이렇게 하나로 보면 안 돼. 뭐야? 항상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건 되게 잘해. I am pretty 이런 거. 근데 ED가 전혀 안 돼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수동태를 배웠는데 전혀 안 돼. 왜 그렇게 배웠냐? 우리 이렇게 배웠거든. 이렇게. 이건 앞으로 가고 이건 뒤로 가고 이건 이리 바꿔. 이렇게 배웠거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비동사 ED를 집어넣는 걸 잘 안 돼요. 문법에 묻혀 있어서. 그래서 비동사 ED는 어떻게 한다? 하나로 묶어야 된다. 청크, 청크. 청크가 안 되면 말이 빨리 나온다? 늦게 나온다? 늦게 나온다. 그래서 그걸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강권하소서예요. 그죠? 강권하소서 뭐야? 강권하소서.
강건아서 모른단 말이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강건아서 생각한다면 그냥 하면 안 되고 편하게 어떻게 그냥 리드미트로 바꾸면 돼 그냥. 리미트. 거기서 그 생각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단어 모르면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알던 거로 바꿔라는 얘기야. 그럼 편하지. 다 알아들어요? 강건하는 거가 인도하는 거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은 얘기잖아. 그래서 한국말이 되게 복잡하게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단순화시키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복잡하게 있어도 다 뭐다? should, so that 이걸로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꼭 그 고집을 부려. 그치? 나는 어떻게? 여기 한국말 있는 거대로 그대로 영작하리라 해서 영작 딱 하잖아. 그럼 여기서는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콩가루 집안 해. 콩가루 집안 해볼게. 콩가루 집안. 콩가루가 영어로 뭐지? 빈. 파우더. 해가지고 해. 그래, 나는 콩가루 집안 출신이야. 나 아이 출신이야. 출신도 몰라. 그지? 출신 찾아봐. 그래서 오리지네이티드 라고 나오거든요. 오리지네이티드 프롬 해서 더 빈 파우더 패밀리 여기 딱 써요. 딱 써가지고 야 알아들었지 하잖아. 미국 사람들은 어? Your father selling some 빈 파우더? 이렇게 말해요. 네 아버지가 빈 파우더 파시니?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돼. 쉽게 봐. I am 이렇게 해도 쉬워. 아주 쉽게. 더 쉽게 하면 그냥 비동사로 쓸게. My family is bad.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표현을 갖다가 어떻게? 너무 어렵게 쓰는 걸 배운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영어를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영어를 못해요. 영어를. 우린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야. 잘못된 방식으로. 자, 모든 의견에는 뭐가 있다? 모든 의견은 뭐가 있다? 의견 딱 두 주기로 나눠지는 거야. 모든 의견은 뭐하고 뭐 있어요? 좋고 나쁨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의견을 말할 때는 다 뭐냐? bad하고 good을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음식 되게 맛있어. 그러잖아요. 그럼 꼭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This food 그렇지. is delicious. 자, 영어 좀 배웠다 싶으면 뭐라? tasty. 좀 더 배우면 fabulous 뭐 이런 것도 난리 나요. 근데 이렇게 안 써요, 미국 애들. This food is delicious. 난 안 써요. 그냥 어떻게 쉽게? good 이렇게 써요. This food is good. 오케이? 자, 야, 참 걔는 도덕적으로 올바르네요. 됐지 이제. 도덕적으로 다 필요 없어. 뭐요? The person is very good. Time is good. 이러면 끝나. 근데 꼭 뭐라고 하려고 그래? 도덕적으로? 올바른 애야? Morally upright. 이걸 딱 애워. 애워. 이거는 수능에 나올지도 모르지만 일반 회사에서 그렇게 말하면 뭐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 나랑 친하지 않으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말할 때 뭐야? 갑자기 사자성어를 쓰는 거지. 그치? 오늘의 이 격앙된 감정을 내가 자네에게 어떻게 표현할지 잘 차마 표현할 수 없겠네. 이렇게 쓰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따라하자. 영어는? 언어다. 언어는 공부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언어 여러분 한국말 어떻게 다 배우셨어요? 공부한 거 아니잖아. 그냥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알게 되는 거란 거야. 이게 디렉션이에요. 이게 디렉션.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디렉션이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 영어를 잘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탁월한 인생 살려면 뭐가 중요하다? 정확한 디렉션과 성실이 만나야지 탁월함이 나온댔어요. 그죠? 그 제가 지금 영어를 그냥 영어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디렉션을 알려주는 거예요.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저는 딱 1년 걸렸어요. 아예 영어 못했는데 딱 1년. 아예 그냥 제가 맨 처음에 미국 사람 만났을 때 미국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What's your name?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떨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해서 It's 5 o'clock 이랬어요. 제가 It's 5 o'clock. 왜냐면 갑자기 미국 사람 만나니까 막 쪼는 거야. 알지? 느낌. 그지? 한국말 하다가 갑자기 저놈 쪼는 거. 지금은 영어 한국말 하다가 미국 사람 와도 바로 영어 나오고 영어 하다가 한국 사람 와도 바로 한국말 나와요. 그게 돼야 돼. 그게 바일링거리거든. 그래서 그 양어는 다 잘하는 게 아니라 뭐야? 둘 다 못하는 거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돼. 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강건하소서. 모르면 어떻게? Lead me to. 근데 강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Compare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Compare me to. 자, 이건 언제 써야 될까? 대표기도할 때. 대표기도할 때 쓰는 거야. 평소에 이렇게 안 써. 그냥 가이드미야. Compare me to 뭐야? 순종하도록. Obey the word of God. 자, 모든 기도에는 목적이 있으니까 뒤에 뭐 나와야 돼? So that I can 나와야죠. 볼 수 있도록이 나야. 할 수다 할 수. 그러니까 so that I can. So that I can까지 어떻게 한 번에? So that I can. 한 번에 가야 돼. So that I, 해봐. So that I can. So that I can. See. 편하게 어떻게? See. 하나님의 영광이가 God's glory. 하나님하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 당연히
유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자, 일단 쫄은 거 다 빼야 돼. 쫄아서. 우리가 쫄아서 경직된 거 있잖아요. 다 빼야 돼. 이걸 다 빼고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근데 C 대신 뭐 쓸 수 있었어요? Fix my eyes upon. 어, 이런 거. 자, 근데 중요한 거. 이거 먼저 외우면 안 돼. 뭐부터 외워야 돼? 이거부터 외워야 돼. 이거부터.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있어요. 더 좋은 거. 자, 보다로 하잖아요. 보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어. So I can be. 자, 비로 갔으니까 뒤에 ED 나와야지. B로 갔으니까 ED 나와야 되잖아. 자, 이거 C를 ED로 어떻게 표현하냐. 이게 진짜 감각인 거예요. 어,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써요. Exposed 돼요. 노출되는 거야. 노출되는 게 보는 거잖아. 그래서 exposed to. 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건, 이거는 대학원 이상 나온 사람들만 쓸 수 있는 용어. 어. 그 내가 이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미국 가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써버리면 애들이 끝나고 나서 나한테 막 말 걸고 친하게 지내요. 아. 자, 서양 문화의 특징은 잘하잖아. 내가 뭐라도 하나 잘하잖아. 그럼 그거 되게 높여줘요. 내가 막 바둑 잘 두잖아. 그럼 애들이 막 와 막 이러고 그래. 어, 서양 문화의 특징이야. 그리고 못하잖아. 그럼 한없이 격려해줘요. 그게 서양 문화의 특징이야. 내가 진짜 깜짝 놀란 게 80, 90 먹은 할머니가 아니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목사님이 앞에 딱 나왔어. 그러더니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국 얘기했는데 Let me introduce myself 하더니 I have a family 하잖아요. 그러면서 Let me introduce my beautiful wife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의 아름다운 아내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진짜 할아버지가 나이 먹어서 은혜 받아서 진짜 13살짜리 결혼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저쪽에서 할머니가 막 이렇게 오시는데 그거를 beautiful wife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우리 할망국으로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무조건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그 습관, 그 문화가 있어요. 무조건 긍정적으로. 그래서 원래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너 뭐야 뭐라고 안 한다 했지? 나 그거 싫어해. 단어 I don't like라는 단어 안 쓴다 그랬지 내가 이거. 안 쓴다 그랬어요. 우리는 뭐 나 안 좋아해 그럼 I don't like 쓰잖아요. 항상 미국 사람 어떻게 한다? This is not my favorite 이렇게 써. 나 이 영화 싫어요. This is not my this I don't like this movie 이거 안 써요. How was the movie? I don't like this movie. 안 해. 그냥 끝나 was okay. 싫단 얘기야. 음식 어땠어? 그러면, was okay. 또 주면 안 돼. 다음에 무슨 그렇게 하는 거야. That was not my favorite food. 이렇게 말해. 그럼 안 좋단 얘기야 그 얘기가. 그것도 모르고 다음에 오면 또 줘. 막 또 주는 거. 또 주고. 또 드세요. 언제까지? Fantastic 나올 때까지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영어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나이가 23살에 영접을 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나쁜 한국말이 다 많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많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는 선교사님한테 영어를 배워서 나쁜 말 할 줄 몰라요, 영어로는. 그래서 제가 영어를 하면 미국 사람들이 저는 성인으로 봐요, 성인으로. 그래서 저는 영어 공부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동안 이 더러운 삶에서 내가 나오려니까 아예 지금 차라리 영어 배울 때는 말씀으로 배워서 내가 아주 거듭난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거듭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했거든요, 사실은. 언어 생활 거듭나고, 삶 거듭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우리가 좋은 거. 우리의 이 수평 수직 문화는 우리 한국의 수평 수직 문화는 비난이 꼭 전제로 들어가요. 자꾸 뭐라고 해야 돼, 그죠? 근데 이제 미국 문화는 수평 문화이기 때문에 서양 문화는 수평 문화이기 때문에 격려와 뭡니까? 그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도 배워야 되지만 잘하는 거 배워야 되지만 우리가 선지자의 영을 가지긴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영을 배우면서 꼭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이겁니다. 격려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격려하면서. 그래서 영어 배우면서 우리가 약간 이 완전 십자가 수평 수직의 십자가를 완전히 완성하는 편에서 영어를 배우시면 이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 인격을 다듬는 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기도할 때 많이 쓰는 표현 감사합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억지로 자르면서 감사합니다 말고 진짜 감사해서 감사하는 거 우리가 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주실 테니까 그 반응으로 드리는 거에서 나오는 게 Thank you. 합과 Thank you for. Thank you for. Thank you for 다음에 ing 목적어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모든 긍정적인 건 다 이걸로 표현하셔야 돼요. Thank you for. Thank you for. 아, 하나님 이렇게 해서 좋아요. 이런 거 다 이거야. 하나님 이래서 기뻐요. 다 이런 거야. 이렇게 해서 좋아요. 기뻐요. 다 뭐야? It is joyful 아니야. 그냥 어떻게? Thank you for.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이 넘쳐납니다. 다 어떻게? Thank you for. 다 이걸로 표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이 넘쳐납니다. 오늘도 영광이 이곳에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거 하지 말고 그냥 Thank you for로 표현하면 되는데 하나만 계속하면 재미없잖아. 그치? 이런 거 하나만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기도입니다. 긍정적인 기도. 간구가 아닌 긍정적인 기도를 할 땐 다 Thank you, I am grateful, give thanks to God으로 표현합니다. 자, 일단 애우자 시작. Thank you for. Thank you for. 한 번에 시작. Thank you for. 다시 시작. Thank you for. 액센트 여기다 넣으면 여기만 넣는 거예요? 해봐요. Thank you for. Thank you. 빨리. Thank you for. Thank you for. Thank you for.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넣는 거예요. Thank you for. 자, Thank you for. 일단 해볼게. Thank you for giving me this chance. 시작. Thank you for giving me this chance. 자, giving me야.
Giving me 되게 중요해. Giving me. 이거 되게 많이 하잖아. 주시는 거니까. 해봐. Thank you for giving me요. Thank you for giving me요. 여기까지 하나를 외우셔야 돼요. 자, 시작. Thank you for giving me요. 자, 뭐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뭐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 지금 내가 내 마음이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표현해. 뭐라 하면 돼? Thank you for giving me this heart. 그지?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람을 주셔서 이 사람이 나의 인생에 정말 많은 것들을 가라 했어요. 어떻게 돼? Thank you for giving me this person. 이러면 돼. 내 남편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아니, 기쁠 것 같아요. 아, 미안해, 미안해. 내 남편이 나 너무 기쁘게 즐겼지 뭐야? Thank you for giving this person. Thank you for giving me my husband. 해볼까? 하나로 가자, 시작. Thank you for giving me. 어까지 가. Thank you for giving me. 시작. Thank you for giving me. 자, 모든 긍정 표현을 뭘로 한다? Thank you for giving me. Thank you for giving me.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옛날에 제가 영어 공부할 때 제가 영어과 그 선배랑 되게 친한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가 영어를 되게 잘해. 알고 봤더니 이 선배는 지가 아는 표현만 한 거 다른 표현 안 해. 그래서 리스닝이 잘 되니까 이렇게 듣고 있다가 지가 알 수 있는 표현 있죠. 그것만 완벽하게 말해요. Thank you for giving me. 이렇게. 그러니까 볼 땐 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독해가 안 되더라고 보니까 내가 완전히 속았잖아요. 제가 지금도 뭐 그분 잘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잘 나가시는 분 중에 한 명 되셨는데 제가 옛날에 같이 공부했던 그분들이 다 지금은 장난 아니에요. 다 뭐 하버드 가신 분들도 있고 다 잘 돼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전 말씀을 믿어요. 성경에 모든 것이 있어. 성경이 고전이잖아요. 가장 많이 팔린 책이죠. 이유가 있잖아, 그렇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바뀐 책이고 그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돼. 예. 성경을 보고 교회사를 읽고 봐야 돼. 왜냐면 교회사는 하나님 역사는 역사잖아. 그래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봐야 돼요. 저는 성경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성경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학원 때려치고 이 자리에 서 있게 되겠죠. 학원 그만두고. 성경 때문에. 그 여러분 인생도 성경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있어요. 말씀 예배 기도 순종.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첫 번째 할까요? 다 여기까지 시작. Thank you for giving me. 시작. Thank you for giving me. 다시 빨리. 더 빨리. 두 개 해야 돼. 두 개. Thank you for giving me. 시작. Thank you for giving me. 해봐 시작. Thank you for giving me. Thank you for 끊어야 돼. 자, 절대 미국은 이렇게 안 해.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9시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죠? 근데 미국은 안 해. This is CNN News. 이렇게 가요. 그죠? 저 그러니까 뭐예요? 액센트를 넣어줘야 된다 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액센트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러면 안 돼. Thank you for giving me. 아니야. 그렇게 명언 틀린 거예요. 어떻게? Thank you for giving me. 시작. Thank you for giving me. 손가락이라도 움직이다. 아니 발가락이라도. Thank you for giving me. 안 되면 혀. Thank you for giving me. 시작. Thank you for giving me. 시작. Thank you for giving me. Thank you for giving me. Thank you for giving me. 그 다음에 두 번째. Thank you that. Thank you that. Thank you that. You gave me. 시작할까? Thank you that you gave me. Thank you that you gave me. Thank you that. 여기서. Thank you that. Thank you that. Thank you that. You는 여요. Thank you that. 시작. Thank you that. Thank you that. Thank you that. Thank you that gav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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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hat. Thank you that. Thank you that. 아니 잠깐만. Thank you that. Thank you that. Thank you that. 이거 리얼. Thank you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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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hat gave me. Thank you that gave me. 시작. Thank you. 이렇게 그냥 말. Thank you that. 이렇게 그냥 안 돼요. 액센트 넣어야 돼요. Thank you that gave me. 이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Thank you that gave me 그러니까 뭐려. 뭐 감, Thank까지는 들었는데 뭘 감사했냐. Thank you that gave me. 시작. Thank you that gave me. 그 다음에 I'm grateful for. I'm grateful for. I'm grateful for. I'm grateful for. 근데 요거 이따가 할 거야. 요거 이따 할 거야. 요거 요 뜻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Thank you for. I'm grateful. 시작. I'm grateful for. I'm grateful for. 해봐. Grateful. Grateful. 이거 발음 똑같아 이거랑. Great. Free야 똑같아. Grat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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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비읍인데 이빨 대고 하는 거야. 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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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F 발음 말하면 꼭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라 살짝 되는 거야. Full. Full. 미국 사람도 사람이다. Full. Full. 그래서 I'm grateful. I'm grateful. I'm grateful that. I'm grateful that. I'm grateful that 주동무 그 다음에 give thanks to God. Thanks. 여기까지 하나 시작. Give thanks to God for. Give thanks to God for. Give thanks to God for. Give thanks to God for ing. 그래서 giving me. Giving me. 여기 giving me 하면 되죠? 그죠? Giving me. 해봐. Giving me. Giving me. Giving me. 이게 되면 나 다시 보낼 수 있어. Telling me. Telling me. Guiding me. Guiding me. Guiding me. Guiding me. Guiding me too. 다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give thanks to God that. 시작. Give thanks to God that. Give thanks to God. 시작. Give thanks to God.
Give thanks to God that. 말하면 힘들어. 시작. Give thanks to God. 그렇지. Give thanks to God that. 그다음에 he 동사 목적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일단 입에 어떻게 집에 가서 될 때까지 계속 말해야 됩니다. 빨리 한 단어씩 말하면 안 돼. 자, 당신 나에게 뭐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I'm grateful that you have given me. 시작. You have given me. You have given me. You have. You have. You have. You have. 해봐. You have. You는 여야 여. You는 you는 you하고 여의 중간 중간 발음이에요. 영어의 you는 요거랑 요거랑 중간이야. 그래서 해볼까? You 할까? You. Yeah. 여 여에서 you 해봐.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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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아니야. You 아니야. You 아니고 여에서 이런 거야. Yeah. Yeah. 그래서 yeah. You have. A. You have given me. A. You have given me. A. You, have given me a. You have given me. 어까지 외워야 돼? You have given me a chance. 하나님 나 영어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I'm grateful that. You have given me a chance to study English. You have given me a chance to study English. 그렇지. 바로 나와야 돼. 머릿속에서. You have given me가 있으면 뒤에 무슨 생각하면 You have given me 하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study English를 생각해요. 아시겠죠? 근데 You have given me 생각하면 안 돼. 그럼 바로 나와야 돼. You have given me a chance. 시작. You have given me a chance to study English. 시작. You have given me a chance to study English. 이 집에 방문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Visit this house. 해볼까? Visit this house. Visit this house. Visit this house. Visit this house. 그러면 이 집에 방문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앞에 그냥 바로 나와야 돼. I'm grateful that you have given me a chance to visit this house. 시작. I'm grateful that you have given me a chance to visit this house. 그렇지. 끊기면 안 된다. 끊기면. I am grateful that. 시작. I am grateful that. I'm grateful. 청크 세 개요. I'm grateful that. I'm grateful. 이건 진짜 많으니까 외워야 돼. I'm grateful that. I'm grateful. 자, 두 번째 expression. You have given me a chance. You have. You have. You have given me a chance. You have given me a chance. 해봐. Given, given, given. You have given me a chance to study English. 또 뭐 있어? To eat this, eat this delicious food. 어, 이 감사, 이 전 이 음식 먹게 해서 감사합니다. 축도기도하면 쓸 수 있죠. I'm grateful that 이거 하면은 기도가 길어져요. 그래서 이거 하면 좋아. I'm grateful that you have given me this chance to eat this food. 자, 하자. Enjoy 할게. Enjoy. 즐기는 거. 해봐. En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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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joy는 ing로 많이 써. Enjoy. 아, 그래서 enjoy 할게. Enjoy, enjoy. Meeting this person. Enjoy. Eating this meal. Enjoy. Studying English. Enjoy. Studying English. Enjoy. 자, English 에서 이해하는 거야. 에. 에서 이해해요. 에. English. English. 그렇지. English. English. 에서 이해하는 거야. 에.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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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I'm grateful that you have given me a chance to. I'm gonna have a study English. 또. 뭐 축복받은 게 없어서 I'm not grateful. Thanks is not that my favorite word. 이 교회 다니게 해서 감사합니다 할 거야. 이 교회 다니게 다 to go to this, to 오는 거니까 to come to come to this church. 그지? 어.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감사한 거 얘기해봐. 감사한 거. 자, 오늘 집에 가서 적어 30개 알았죠? I'm grateful that you have given me a chance to 알았게? 예, 30개. 자,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thank you for. Thank you for giving me a chance. Thank you for giving me a chance. I give thanks to you that. I give thanks to you that you have given me a chance. 근데 이거 할 때 주로 미국 사람들 이거 많이 써요. I'm grateful. Thank you는 애드립 용어고 이렇게 많이 써. I'm grateful. I'm grateful that. 자, 주님 당신을 더 알 수 있는 이렇게 귀한 길을 나에게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Lord, I'm so grateful. So 넣으면 돼. So 정말 감사합니다. So. Really 안 해. Really 안 써. I really grateful. 괜찮아. 이 really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체험되는 거. 그러니까 체험. 지금 막 마음이 너무 체험이 되잖아. 그다음 really. I really thankful. 그러면 진짜 좋은 거야. 해볼까? Really, really 더 좋겠다. 그치? 해봐. I am really grateful. I'm really grateful that you have given me a, 됐지? Given me an opportunity. Chance를 뭘로 바꿨어요? Opportunity. 해봐. Opportunity. Opportunity. 한 단어 한 단어 나올 때마다 발음 교정해야 돼요. Opportunity 시작.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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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portunity. 해봐. Opportunity, opportunity. 우리 아퍼 그냥 아퍼. 해봐.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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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portunity 시작. Opportunity. 나 49살이야. Opportunity. I'm so great. 설교도 이렇게 재밌게 하면 좋은데 설교는 이렇게 안 해요. 설교는 다시 해보자 시작. Lord, I'm so grateful that you have given me this opportunity.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거. To know you more. To know you more. 어. 우리 누구지? 그 주식하는 사람 이름 뭐야? 워렌 버핏하고 같이 밥 먹는데 100만 달러. 10억 내야. 10억. 10억.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뭐야? 공짜. 공짜. 성경 공부 오는데 뭐야? 공짜. 워런 버핏하고 밥 먹으면서 뭐 하려고? 주식 정보 들으려고 밥 먹어요. 100만 달러. 100만 달러. 그죠? 근데 예배 가서 말씀 듣는 거 뭐야?
공짜, 공짜. 근데 하나님을 만나러 안 와요. 그리고 워런 베펫 밥 먹는데 이 사람들 이렇게 안 먹지. 워런 베펫 밥 먹을 때 딱 두 가지 가져가는데 뭘 가져가? 한 장 하나 놓치지 않겠어? 녹음기 가져가요. 그다음 뭐야? 노트가 가까워서 그걸 적어요. 근데 우리 뭐야? 설교 시간에 설교할 때 뭐야? 딴짓하고 적긴 적어, 그지? 어때? 주부에 적지. 그리고 나갈 때 쓰레기통에 버려요. 이게 뭡니까? 그죠? 어, 그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어, 말씀. 그니까, 내가 다 아는 말씀이래. 여러분, 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 양식이죠. 맨날 듣는 말씀이 날 살립니다. 따라합시다. 맨날 듣는 말씀이. 날 살립니다. 말씀은 지식이 양식이에요. 내가 맨날 아는 거라도 내가 오늘 들으면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양식이에요. 오케이? 따라합시다. 말씀은 양식이다. 한번 해볼까? 여기다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야. 그럼 어떻게 했어? To hear God's word. 해봐. To hear God's word. To hear God's word. To hear God's word. To hear God's word. 그죠? 다시 하자. Lord, I'm so grateful that you have given me this, given an opportunity to hear God's word. 하나님을 따를 기회 뭐야? To follow God.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 To do 당신의 뜻을 이루는 거야. 너의 뜻? Your will. 쓸 거 진짜 많죠? I'm so grateful. 오늘 30개 써가지고 오세요. 다르게 써가지고. 자, 그 다음에 I'm so grateful for 나왔어. 이거 틀렸어. 이거 틀린 거야. 써놔, 이거 써봐. I'm so 끝나고 싶다. 끝나고. 이게 책에 그 교재는 있는데 이게 없어요. 자, 이거 보자. I am so grateful for giving me opportunity.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거 틀린 영어예요. 이거는 blasphemy야. 이렇게 쓰면 큰일 나는 거야. 자, 이거 동명사죠. 동명사야. 자, I'm so grateful for giving me opportunity. 그지? 여기 하나님 있어 없어? 없죠. 동명사의 동명사는 주어와 뭐냐면 주어가 똑같아. 여기서는 이 준 게 누구냐면 내가 되는 거, 이렇게 하면. 내가. I am so grateful for giving me 하면 안 돼. 이건 내가 나한테 기회를 준 거야. 이거 블래스폼이야.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거 신성 모독이야. 이렇게 쓰면 안 돼. 원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쓰면 안 돼. 뭐야? 내가 받은 거, 이거 내가 오퍼치니 어떻게 해? 받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 Receiving an opportunity 이렇게 받아야 돼. Receiving opportunity. 이렇게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써요. Thank you는 for 썼잖아. I am so grateful to you 라고 해야 돼. To you. 해볼까? I'm so grateful to you. I'm so grateful. 그가 준 거야, 그랬어. You가 준 거야. 이걸 어렵게는 의미상 주어라고 그래요. 의미상 주어. 오케이?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데, 아,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봐. Giving. 이거 주어는 뭐라고? 앞에 나오는 주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다름은 어떻게 해야 돼? 다름은 앞에다 표시를 해줘야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해봐. I'm so grateful to you. I'm so grateful to you. I'm so grateful to you. 해봐, 시작. I'm so grateful to you. I'm so grateful to you. So I am so grateful은 I am so grateful that을 쓸 수 있지만 어떻게? for는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냥 외우세요. 그래, 아니면 for를 쓰면 내가 한 거, 받은 걸 쓰다. I'm so grateful for receiving an opportunity. 이게 빠져야 돼, 그냥. 이렇게 빠져야 돼. 틀린 거야, 이거 쓰면 안 돼.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 시작. I'm so grateful to you. I'm so grateful. Giving me an opportunity. Giving me an opportunity. 자, 응용하는 거, 응용. 응용. opportunity 뭐지? To hear God's word. 하나님의 걸 듣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야? 내가 당신을 더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소대시 붙었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더 어떻게? 더 풍성해지지. 자, 이걸 아예 완전 길게 한번 써볼게. 자, 배운 거 다 응용해서 완전 길게 한번 써볼게요. 아까 우리 리딩 배웠잖아, 리딩.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죠? 그래서 인도를 어떻게 했냐면, 인도를 하셨는데, 내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수 있게 해서 지금 배운 걸 다 응용해서 한번 쓰겠습니다. 넣어가지고.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제일 길으니까. 자, 써볼까? I am, 뭐야? 처음에는 뭐야? I am so grateful to you. 썼어, 그 다음에. 나를 인도해 줬어, 그지? Leading me. 그 다음 어디까지야? To. 여기까지 한 청크로 썼죠? Leading me to live. 열매 맺는 삶. Fruitful. Full life. 쓰고 여기다 뭘 붙여? 소댓을 집어넣는 거야. 아야 길어지, 좋지? 봐, 엄청 길어지잖아. 소댓.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소댓 내가 할 수 있게. So that I can. 자, 좀 어려운 단어 쓸게. Lift up. 당신의 이름을. Lift up your name.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돼. 자, 됐죠? 이렇게 됐죠?
어, 이렇게 쓰면 지금까지 배운 거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다 집어넣었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여기다가 이제 동사에다가 뭘 집어넣는가 볼게요. I am so grateful 이잖아요. 어,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명사는 뭘로 바꿔? 자, 명사 앞에는 뭘 집어넣어? 그치. 명사 앞에는 형용사를 집어넣고 동사 앞에는 뭘 집어넣어? 그치. 부사를 집어넣어요. 부사를 집어넣는 걸로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어 이제. 어, 가볼게요. 여기 들어있지, 부사.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구별이 돼야 돼? 지금 밑반에서 배우시는 사품사가 구별이 돼야지 이걸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품사가 안 되면 못 집어넣어 이거를.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이거 어디서 왔지 이거? 동사에서 왔지. 여기다 뭘 쓸 수 있어 그러니까. 그치, 부사를 쓸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신실하게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돼? Faithfully야. Faithfully 이렇게 집어넣을게. 자, 볼게. I'm so grateful to you. Faithfully leading me. Faithfully leading me to live. 자, fruitful 앞에다가 뭘 집어넣을게. Fruitful 앞에다가 뭐 집어넣을까? Absolutely 쓸게. Absolutely. 와, 진짜 막 절대적으로야. Absolutely beautiful. 그치? Absolutely fruitful life. 하나님의 막 전권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생명의 삶을 하는 게 좋아서 감사해. 그래서 내가 여기다 리프트업 할게. 내가 리프트업 할게. 부사 집어넣을게. 내가 리프트업 하는데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해볼게. 기쁜 마음으로. Joyfully. Joyfully를 집어넣을게.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your name 앞에다가 형용사 집어넣을게. Glorious name.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때? 기도가 쌈박해지는 겁니다. 해볼게. I'm so grateful to you. Faithfully leading me to. 자, 잘 봐, 잘 봐, 잘 봐. 자, 어떻게 됐어? 원청크였지? 아이고. 원청크잖아, 그죠? 청크 원이지? 그 다음 어떻게 돼? 청크 투잖아, 그지? 청크 투? 청크 투죠? 그 다음 뭐야? 청크 쓰리. 청크 쓰리지? 청크 쓰리인데 되게 길은 문장이지만 결국 뭡니까? 익스프레스 세 개가 들어간 거예요. 그 영어 잘하는 아까 몇 개를 하면 된댔어? 몇 개 하면 끝난다고? 200개. 200개를 외우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00개 외우는 훈련하는 거야. 그래서 200개만 딱 외우면 웬만한 한국말은 어떻게 돼요? 다 거기에다 맞춰가지고 대충대충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틀려, 안 틀려? 안 틀리지. 그런데 내 말을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잖아, 그죠? 그렇게 하면은. 그죠? 그거는 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건 지금 할 레벨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이런 거 안 외우고 어디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많이 먼저 배워야 돼. 다시 가자. I'm so grateful to you. I'm so grateful. Faithfully leading me to faithfully leading me to live an absolutely fruitful life. So that I can joyfully lift up your glorious name. So that I can joyfully lift up your glorious name. 자, 여기서 부사하고 형용사는 어려워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왜냐면 부사는 뭘 많이 외우면 돼? 형용사에다 LI 붙이는 거잖아. 형용사를 많이 외우면 부산 끝나요. 근데 이거는 뭐가 완벽하게 된다면 해야 되냐면 동사 파트가 끝나야 해야 돼. 동사 파트가. 그 동사 파트가 안 끝나면 부산 형용사 파트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동사를 많이 외워주시면 좀 더 영어를 잘 하실 수 있다. 오늘은 이거는 좀 어려운 거예요. 오늘 들으실 때 와 어렵다. 내 체질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끝내시면 안 됩니다. 오늘 건 뭐지? 부산 형용사 응용하는 거. 앞으로 가는 방향을 배운 거지 이걸 배우겠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래서 오늘 배운 건 여기 세 개. 이것이 이해되면 끝이 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